임정협이는 용서가 안 돼요, 진짜. 이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임정협 이거 진짜 국민들이 탄핵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판사부터 다 물갈이해야 돼요. 두 번째, 더 열받는 거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법정 구속됐어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태우. 바로 그 김태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었던 문제 많이 일으켰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에 환경부 산하기관 현재 동향 파악해달라고 박근혜 때 하던 짓을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됐고 결국 그거 관련된 세 차례나 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법정 구속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좀 브리핑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요. 그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건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이거 임정협 판사가 다시 정치질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권이 교체되면요, 여러분들 전임 정권에서 임명돼 있던 정무직 공무원들, 네. 일반직 공무원들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말 안 해도 당연히 이 정부,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어떤 전혀 안 맞죠. 전혀 맞지 않으면 당연히 이거는 관행이었어요. 네. 알아서 옷 벗고 아 그냥 나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데 판결문이 더 웃겨요. 구속영장 사유가 임기 보장의 원칙이 정무직 공무원 공무직까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무직은 임명권자의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는데 자신들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오히려 뻔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김은경 전 장관은요. 2019년 3월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2년 동안이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다시 구속을 시켜요. 사법부가 미쳤다고 보이는 게 정확히 따지면 박근혜 때 하던 식으로 감사, 모험감사 청와대가 환경부 쪽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 리스트 조사 좀 해주세요 해서 시켰던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전에 있었던 거, 사실 이 과정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국과 걸리지 않았으면 벌써 이 양반은 박살이 났어야 되는 쪽이에요. 환경부 장관이 구속이 안 되고 2년간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건 누가 봐도 사법을 통한 보복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인데 지금 언론들은 판결이죠. 뭐가 됐건 사법부에서 지금 타당하니까 했겠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이런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임정협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승태 키즈예요 사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구속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 임정협이가 양승태 법원행정처 양승태 시절에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하던 사람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잘못됐냐면 기가 막힌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 정부에서도 일부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번 정부의 사표 제출 요구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이라는 판결문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박근혜나 이명박 때도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계획적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면죄부를 준 거예요. 저쪽 정부는. 근데 이 정부는 노골적으로 했다. 근데 낙하산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낙하산 떨어뜨리고 심지어 기관장들을 내쫓는 걸 떠나서 KBS 사장인 네. 정현준 사장을 검찰과 국정원과 국세청을 동원해갖고 몰아냈던 인간들인데 그 정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대적인 정권과의 어떤 저 정권의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새로운 인물들을 당연히 포진시키는 게 당연한데 우리 정권에서는 유죄다. 그러면 더 웃긴 게 이거예요. 관행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김은경 장관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파해야 할 불법 관행이다. 우리 방송부나 타파. 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예요, 거는, 정치. 그러니까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쓴 김태우 한 마리가 죄송합니다. 한 명이 이 양반이
대놓고 환경부에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건 김태우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나간 게 아니라 청와대에 지시 있었던 거 아니냐. 환경부 장관이 억울했던 게 감사실에 들어와서 감사실이 청와대가 요구하니까 자료를 줬는데 이걸 보고 이 부분을 계획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우가 권한을 남용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조국 사건 때문에 밝혀지고 있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걸 가져다 집어넣었다?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있어서 안 될 건데 사법부를 우리가 마음대로 단죄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법부를 향해서 계속 칼이 날라옵니다. 지금 사법부에서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쉽게 정리해드리면요. 이명박근혜 때는요. 공무원들도 아닌 사람을 환경부나 문체부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갖고 이런 분들 블랙리스트였잖아요. 저는 국정원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블랙리스트로 해갖고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리스트를 만든 거고 검찰이 얘기하는 김은경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임명 저기 그 임명직 인사 조치에 일한 그렇죠 임명직 공무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좀 물러나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바마 정부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었던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안 그래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국무부 장관 뭐 다 바뀌어요. 그럼 버틴다고 알아서 나가주는 게 관행이거든요. 미국도 그럼. 미국도 우리나라 검찰이 잣대로 들이대면 왜 쫓아내냐라고 하면서 전부 검찰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 문재인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일반인들을 사찰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관리 대상에 놓은 게 블랙리스트고 이거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정권을 잡았으니까 기관장들이나 인사는 우리 정부의 입만 어떤 그 정책 기조나 그 정부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거에 맞춰서 나가야 철학, 되는 비전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비전과 정책이 맞아야 되는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데 안 나가. 왜?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은 국정농단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인간들인데 나가야죠. 그냥 업무 보고서가 제대로 써 있으면 박근혜 정부 때 지나치게 환경부 관련 단체에 있으면서 박근혜 편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다시 임명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하게 되면 수백 명을 관리했던 뭐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문학의 인사리스트 이런 걸로 오해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니까 이 양반은 그 김태우 보좌관 제가 수사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김태우가 모든 일을 벌렸고 거기에 제대로 겪어서 엉뚱한 전 환경부 장관이 걸려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뭔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니까 우리는 그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64 나이 되신 양반이 청와대 요청받아서 야 이거 전직 기관장 뭐 있는지 이 사람들 뭐 했던 사람이 장관 되기 전까지 몰라요 이런 단체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보고해달라서 보고해줬고 중간 관련된 내용을 듣기는 했어요. 근데 무슨 증거인멸입니까? 수사받는 거 좋고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년 전에 안 됐던 걸 왜 지금 구속시키냐고요. 이건 우리 쪽에 관련돼서는 진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판사 포함한 이 세 명의 판사진은 정경심 교수권에서 4년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한 것처럼 일관성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2년 6개월 실형에 바로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 그야말로 드러내놓고 보수 무죄 진보 유죄라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임정협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승태 키즈가 아직도 남아있어갖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정근 하나 국회에서 탄핵하기도 저는 힘들었는데.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임정협이나 김선인이나 김선희 이 있습니다. 재판부 애들을 하는 거 보면 판결을 하라 그랬더니 정치질을 하거든요. 법복 벗어야죠. 법복 벗고 어? 정치하세요. 웬만한 자격증 면허하는 게 3년에서 4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늙은 오래된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년에는 1년씩 점검을 받게 됩니다. 기계나 사람이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10년씩 재판부는 완벽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걸까요? 저희가 알기에는 시험 잘 보고 잘 외워서 통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고요. 사법부가 존중돼야 될 건 맞지만 이렇게 방치돼서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는 정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야, 이런 판결을 했던 판사들이 진짜 정경심 교수님 왜 구속됐는지 지금 보면 임정협이나
이런 애들이 얼마나 양승태 퀴즈로서 사법부 적폐들이 민주주의에다가 칼자루를 들이댄 거예요. 네. 천벌 받기 전에 어떻게 든 그냥 아, 이거는 임정협이는 용서가 안 돼요, 진짜. 이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임정협 이거 진짜 국민들이 탄핵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판사부터 다 물갈이해야 돼요, 진짜. 그 영화 밀정에 보면 친일 외국노들 처단하죠, 바로.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 촛불의 힘으로 그 사람들 오명을 씌워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임정협이. 네. 꼭 기억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